소니 알파7은 IAF라는 얼굴 인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눈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얼굴 인식 온오프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얼굴 인식 기능을 끈 상태에서 한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 5% 된 디폴트 값 상태에서는 멀티 셀렉터의 휠 가운데 확인 버튼을 통해서 IAF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피사체는 6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작은 크기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IAF를 잡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지 못하는 경우는 에도 기본적으로 눈에 우선하여 AF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한 설정에 얼굴 인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IAF 자체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오프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설정을 기본으로 우선하여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초점 외에 기타의 설정 값들을 카메라가 직접 조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이 아마추어 또는 전문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AF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얼굴 인식 기능을 켠 상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카메라가 그 얼굴의 상태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입문 사용자들이 초점과 노출 설정, 화이트 밸런스 설정까지 한 번에 셔터 버튼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자들에게 모두 효용성을 갖춘 그런 만족스러운 기능으로 평가합니다.